네, 굿모닝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방한한 BMW그룹의 회장을 만나 양사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BMW의 최신 전기차에 탑재되는 삼성 SDI의 P5의 배터리에 대해서 힘쓰기로 논의를 했는데요. 이들의 만남은 지난 유럽 출장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삼성은 2009년 이 BMW와 전기차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13년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삼성과 BMW는 차세대 소재 등 전기차 기술 공동 개발까지 협력을 확대했는데요. 삼성 SDI는 2019년 BMW와 자동차 전지 공급을 위한 4조 원 규모의 장기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또 판매 호조로 공급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한 내용들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포스코가 태풍 침수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 아변 공장의 핵심인 이열열 공장을 재가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 약 100일 만인데요. 이 침수 피해가 컸던 이 공장은 정상화에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 지하 시설물에 물과 진흙이 가득 들어차서 이를 빼내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포스코 측은 임직원들이 역량을 총동원하고 또 글로벌 철강 업계의 설비 지원을 통해서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가동으로 포항 제철소의 정상화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한 내용들 역시나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셀트리온 그룹의 상장사가 지난주 주식과 현금 동시 배당 또는 주식 배당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현금과 주식 동시 배당을 통해서 회사 가치를 공유하고 또 이익의 일부는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경제 상황과 현금 여력 등을 고려해서 주식 배당을 전년 대비 2배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은 현금 배당이 없는 대신 올해도 3사 중에 가장 높은 주식 배당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연말을 맞아서 주주 친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아서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가 북미 최대 패션 커뮤니티인 포쉬마크 인수를 내년 1월 초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밝힌 인수 마감 시한인 내년 4월보다 3달가량이 앞당겨진 건데요. 이는 고가 인수 논란과 또 주가의 하락 등 국내외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시도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는 내일부터 도착 보장 프로그램을 오픈하기로도 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우선 대상으로 그동안 약점으로 꼽혀왔던 배송 영역을 보완한다는 건데요. 특히 쿠팡과의 물류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슬이었습니다.